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 노인 아이들 우리 집에서 소소하게 크고 있는 뾰족한 아이들이에요. 친구가 물었어요 한번. 최근에 친구 된 친구가 너는 주가 뭐냐고. 주가 뭐냐고. 워낙 제가 화초들 많이 올리니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제 영상을 쭉 보면 아마 다육이가 더 많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에 제가 키우고 있는 아담한 창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제가 한 자리에 몇개 모아놓고 제가 한번 찍어봅니다. 이렇게 노랗게 참 예쁘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다육 친구가 저에게 선물해준 철화인데요. 마리아 철화예요. 색감 참 예쁘죠? 마리아 철화 중에도 원종이랍니다. 원종. 그리고 요 옆에 에보니 얘도 참 예쁘죠? 요 화분에 플라스틱 화분에는 특별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에보니 화분이랍니다. 그대로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얘 레드 에보니입니다. 레드 에보니 색감 참 예쁘죠? 잎끝도 아주 뾰족뾰족하니 아주 색감 좋습니다. 아이는 골든벨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정말 탄탄하고 예쁘게 쑥쑥 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야무지고 예쁘게 저희 집에서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얘는 지금 크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워낙 박하게 키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너무 예쁘게 크고 있죠. 이렇게 등 마주대고. 그리고 그 옆에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아직 분홍새가 되려면 빛이 좀더 필요하지만 창틀에서 잘 지내고 있는 파랑새예요. 파랑새가 제가 몇 번은 키워서 선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빛이 아주 중요한 아이예요. 밖에서 키워주면 더 좋지만 저희 집에 베란다에 겨울에 해가 잘 드니까 분홍새가 되어서 친구한테 또 선물하고 그랬죠. 창틀에 맞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콜로라타라는 아이고요. 또이 아이도 콜로라타. 얘는 시모야마 콜로라타라고 그래요. 어쩌다 보니 제가 콜로라타가 세 개가 됐는데요. 야생 콜로라타, 뭐 시모야마 콜로라타, 뭐 이렇게 종류가 나누어져 있지만, 뭐 크게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새 식구가 됐어요. 제가 같은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새 식구가 되었네요. 그래도 물들어주면 아주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예뻐하는 원앙새라는 아이예요. 예쁘죠? 아마 다육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아이 보면 예쁘다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참 예뻐하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자수정이라는 아이예요. 좀 독특하죠. 색감도 독특하고 입장도 도톰하니 예쁩니다. 가을에 물들면 또 어떤 색으로 물이 들까 기대가 된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호주 핑크예요. 제가 물을 워낙 안 먹여가지고 오늘은 저면 가서 쑥푹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줬던 제시 너무 탱탱하게 너무 탱탱한 통통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너무 통통해서 물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꽃을 뾰족하게 진짜 내주고 있는 여기는 긴잎 적성. 아직 묵지 않는 긴잎 적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큰 두부판 위에 창틀에 걸치고 키우고 있는 우리 꼬맹이 창들이에요. 정말 지난 겨울에 제가 아주 작은 창들 가지고 와서 흙 탈탈 털고 분갈이해서 요 홍분보다는 조금 큰 분이에요. 그분에다가 제가 하나하나 분갈이해서 키우고 있는 몬따니야. 너무 예쁘죠? 색감도 제 카메라 색감이 조금 더 흐린 것 같아요. 원래 색깔이 더 노랑색 계열이거든요. 카메라 색깔보다 더 노랑이라고 생각하면 몬따니야 정말 예쁘죠? 그리고 그 옆에 아이 슈퍼클론이에요. 슈퍼클론 작아도 아주 단단하죠. 이름값 하나요, 슈퍼클론. 이렇게 다 단단하게 자라주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매직아이. 정말로 겨울 가을 접어들고 겨울 되면 노랗게 불꽃처럼 물이 들어주는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도 끝이 뾰족뾰족하니 예쁘죠? 이 아이는 그 유명한 효니의 다육세상님의 분입니다. 아, 콩분이에요. 아주 예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한스 에보니 대품 보내면서 작은 애기 여기 이제 떼가지고 심어놨는데 너무 볼 때마다 흐뭇하고 탄탄하게 자라주니까 너무 이쁩니다. 분이랑 너무 예쁘죠? 요아이 치와와예요. 동생네 정원에서 햇빛에서 날달 구워주다가 며칠 전에 제가 집으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작은 콩분에서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 전문가님들 예좀 봐주세요. 저는 마리아 철화인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때 정확하게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마리아 철화되니 아니면 새벽별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문가님들 한번 봐주세요. 안 큰다 안 큰다 했던 토스카넬리예요, 우리 집 아이. 그래도 많이 컸어요. 거의 한두 배는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커져서 기특합니다. 네, 창초원에 와서 이렇게 잘 자라주니까 너무 기특해요. 얘는 야생 말이야. 제가 조그만 아이 얻어와서 풀분해서 그대로 키우고 있는데 뭐 너무 통통하니 예쁘게 자라주잖아요. 이렇게 또 옆에 객식구도 거느리고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통통하니 예쁘죠. 따글따글 아주 땡땡합니다. 저희 집도 마왕을 또안 보여드릴 수 없죠. 마왕 얼굴 참 깔끔하니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 아이 슈퍼오션입니다. 이거 햇빛 경쟁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아주 애쓰고 있지만 예쁘게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네요. 슈퍼오션. 색감 아직도 여전히 예쁩니다. 그리고 저희 집 대표 창 헬리아입니다. 헬리아. 불꽃처럼 예쁘죠. 진짜 가을 겨울에 정말 예뻤죠. 지금도 예쁩니다. 불꽃 같죠? 위로 입장들이 쫙 모여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헬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표대로 코사지 도감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초록이로 저에게 왔어요. 근데 자리 잡고 아주 이쁘게 라인을 예쁘게 그려줘서 진정한 얘가 코사지 도감이었구나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요 코사지 도감인가 싶을 정도로 풀떼기였는데 아주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는 창금무지라고 저에게 선물로 온 아이인데요. 우리 집에 와서
아주 묵직하고 큰 분에서 자리 딱 잡고 점점 이뻐지고 있습니다. 아, 은은한 색감이 참 예쁜 아이예요. 예쁘죠? 요 누구라도 우연히 저에게 와가지고 아주 불꽃처럼 이쁜 모습 보여주다가 요즘 약간 초록한 색을 나타내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성장하려나 봅니다. 아이쿠, 누구라래요 또. 마디바 쌍둥 둘이서 아주 저기 바깥쪽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오랜만에 손에 이렇게 들고 보네요. 아, 참 예뻐졌어요. 둘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프릴감도 좀 보여주면서 참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자구 하나가 달려 있었는데 제가 떼서 저기 이번에 나눔 보냈습니다. 걔도 잘 자랄 거예요. 예쁘게. 참 예쁘죠? 이참에 꺼내서 하엽 정리도 해주고 했네요. 얘는 마리아 입꼬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는지 아닌지 아직 성장 중이라 잘 모르겠어요. 이파리 입꼬지를 마리아라고 제가 듣고 지금 삼두로 키우고 있는데 얘들 둘이 뿌리가 붙어 있는지 제가 분갈이 안 해준 지 한참 됐어요. 가을쯤에 이제 조금 더큰 분으로 이사를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입꼬질 때부터 진짜 얘들이 잘 자라줬어요.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 이쁜 아이들입니다. 얘는 얼마 전에 들어온 슈퍼클론인데요. 얘도 좀 달궈지고 입장이 조금 짧아지면 더 이뻐지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어린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입장이 깨끗하니 예쁩니다. 이 아이는 크라운이라는 군생인데요. 분갈이 없이 그냥 키우고 있지만 가을에 어떤 색감으로 물들지 기대가 되네요. 또 하나의 기대는 이 아이는 조금 다져지긴 했지만 하늘로 승천할 것처럼 자라는 그런 아이랍니다. 위에 상공샷이라고 오늘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소소하게 키우고 있는 뾰족한 아이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